백화점 오픈런을 하게 만드는 1,000만 원대 샤넬 가방부터 2,000만 원짜리 IWC 시계, 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까지 감정 가격이 입찰 하한선인데 온라인 중고 시장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세금을 체납하면 뭐 내 물건들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게 모여 있을 경우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을 기회도 된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부터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택 수색을 통해 압류한 명품 시계와 가방, 귀금속 등을 공개 매각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압류 동상 공매는 현재까지 경기도만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경북과 전북, 제주 등 다른 시도와 함께 열렸습니다. 코로나 엔데믹 후 열린 이번 공매에서는 2,500명이 다녀갔고 총 입찰 건수는 2,678건에 달합니다. 세금 징수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실 납세 분위기를 체납자가 없는 그런 어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들이 경기도가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주TV 최창순입니다. 변화의 중심 기대의 경기.